쏙쏙 깊어. 수분크림을 굉장히 똑똑하게 바르셔야 되는데 얼굴 전체에다가 바르세요. 수분만 너무 꽉 채워져 있으면 사실 너무 급속도로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바른 다음에 유분 제품도 그 위에다가 발라야지 피부가 촉촉해진다는 거. 선생님 지금 쓰시는 게 텍스처가 제 타입이세요. 네. 저는 되게 리치한 제품 쓰실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을 급하게 먹는 것처럼 수분을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피부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뜯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젤 타입으로 수분을 채워 넣으면 훨씬 더 좋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약간 유분감 있는 제품. 근데 수분이 그만큼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제품은 약간 촉촉하고 글로시한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수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약간 유분 밸런스도 맞춰줘야지 수분이 충분히 가둬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꼭 수분 제품을 쓰시고요. 믹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믹스를 하는군요. 수분크림과 파운데이션을. 네. 뭐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분크림을 조금 더 양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묽어지죠. 그래서 커버는 조금 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피부가 당겨서 앞으로 피부가 주름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피부를 좀 글로시하고 좀 가볍게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브러쉬로 쓸어서 담듯이 쏙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피부 질감도 그렇고 수분도 그렇고 브러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얼굴도 자극이 덜 되고 훨씬 더 피부 결대로 입혀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그 아무래도 얼굴이 각질이 일어난다거나 하면서 좀 지저분할 때 그걸 커버하겠다고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면 그게 더 티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이 들뜨고 나중에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브러쉬로 결을 방향대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결도 안 잡히고 훨씬 매끄러운 피부가 연출이 되죠. 지금 되게 촉촉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좀 매트 타입이에요. 네. 액상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글로시한 타입이고. 네. 이 제품을 얼굴에다가 촉촉한 걸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뿌려줍니다. 아, 저희 반쪽 화장만 했나요 지금도? 네. 그래서 피부가 훨씬 더 촉촉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게. 당김이 없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특히 이렇게 건초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솜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솜털이 많다 보니까 수분이 저장이 되지 않고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뿌리게 될 경우에 훨씬 더 피부를 수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필요하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할 거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